안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을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유가 상승 미리 준비하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얼마 전이었죠. 국제유가 상승세가 갑작스럽게 또 가파르게 나왔습니다. 최근에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유가가 오른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반종민 소장님께 좀 해법을 구해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금일의 경우에도 좀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오펙과 러시아의 동맹국들의 공급 감축 심화 전망에 대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가 우려되는 것이 더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들보다는 이슈가 더 클 것이 뭐냐면은 그 오펙과 그 비오펙 산유국의 산유의 그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이달 그 26일 때 회의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추가 감산에 대한 검토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차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사우디의 경우에도 그 연말까지 원래 이제 감산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내년 초까지도 좀 더 감산을 지속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의 촉발을 통해서 중동 국가들 간의 좀 갈등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에 대한 상승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국제 유가가 80에서 한 100달러 사이는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전 9월처럼 뭐 100달러, 뭐 150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두고 90달러 초반대까지를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나,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가져왔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국제유가 뭐 가파르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단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한 9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럼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. 자, 과연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흥구석유를 대표적으로 빠른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목도 괜찮지만은 저는 일단 그 국동유화라는 기업을 좀 살펴봤습니다. 그 국동유화의 경우에는 그 특수 윤활유 그 생산 판매 업체이긴 한데요. 특히 이제 아스팔트 사업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를 받는 것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. 결국은 테마성 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좀 포착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72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5%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그 3분기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만큼 테마적인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.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 10월 때부터 변동성이 매우 심했습니다. 그러면서 10월 30일 고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대폭 좀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 주체나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매집 주체가 뭐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비중은 크게 접근하시기는 것보다는 네.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5,300원 부근대 큰 저항 구간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이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를 5,300원 두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 극동 유화를 국제유가 상승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은 많지 않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면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종목은 한국석유고요. 이 한국석유는 그 석유류 제품 제조업 그리고 도소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역시 이 기업 역시 아스팔트, 합성수지 등의 그 화학상품을 좀 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네. 결국은 테마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차 리사이클링 유기용제 그 재생 종류
중류 타워를 좀 완공을 했었는데 상업 생산을 개시한 것으로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. 그런데 연말까지 신제품 확대를 위한 그 리사이클 설비 증설 계획을 좀 발표할 예정이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생산 개시를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연말까지는 그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러한 모멘텀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러한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지만 역시나 아까도 그 극동유화처럼 변동성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금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 분석으로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 상승분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심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매집 주체는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1,700원대에서 12,300원대 부근에 지지 구간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 주가가 좀 안착이 되어 있고 지금 200에서 300선을 통해서 지금 받아주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만약에 이것도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한다면 13,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한국석유와 그리고 극동유화 두 가지 종목을 우리가 국제유가 올라갈 때 함께 좀 수혜를 보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.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국유가 상승 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자, 팀장님은 이 국제유가 상승하는 거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저도 마찬가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수요 같은 경우에 좀 중국 쪽에서의 받쳐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유가가 수요보다는 공급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, 특히 사우디라든지 오펙 플러스 쪽에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다른 섹터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. 유가가 좀 움직이면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조선 쪽, 특히 조선 쪽에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관련했을 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증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 자체가 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발주가 굉장히 저조했다는 점. 하지만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띌 때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모잠비크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장점이 있는 삼성중공업 쪽에 집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4척의 FLNG가 있는데 그중에서 3척을 좀 건조를 했습니다. 그만큼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 쪽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선 쪽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주요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다시 좋아지려는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지난 상반기 랠리를 펼쳤다가 하반기 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. 네. 관련했을 때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부터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특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. 사실 지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천천히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국제유가 상승에 뭐 정유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넘겨서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. 어제 조선주들이 시세가 분출이 됐죠.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눌렸을 때 담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